뜬금없네. 아니 근데 나 뭐라고 대답하려는 거야. 그것도 생각 못했으면서. 받아들여야 되나 거절해야 되나. 저 지금 진짜 중대한 기로에 서 있거든요. 꼭 대답해 주세요. 저 질문합니다. 꼭이요, 꼭. 자, 그림이면 받아들이고 숫자면 거절. 알았지? 그림이네, 그림. 사장님, 빨리 좀 받으세요, 네? 사장님! 네, 선주 씨, 지금 받았어요. 아, 차는 지금 어디예요? 저 급하게 지금 빨리 할 말 했는데요. 마침 잘 됐네요. 저 가까이 있어요. 아, 진짜요? 아, 나, 저 여기 어딘지 알고. 선주 씨 뒤에요. 네? 사장님, 우리 이제 만났잖아요. 왜 아무 말이 없어요?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. 그리고 사장님한테 가는 도중에 저 할 말 좀 정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. 아, 미안하네요. 그러면 정리하고 계세요. 제가 한 바퀴 돌고 올게요. 사랑해요, 사장님. 잠깐만요, 사장님. 아직 오지 마세요.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를 한 가지씩 말할 때마다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거리가 가까이 닿게 되면 그때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사랑하기로 해요. 그럼 제가 먼저 말할게요. 전 사장님 연필 깎을 때 너무 귀여워요. 마치 자라지가 도토리 깎는 모습처럼요. 선녀씨가 오기 전에 제가 그렇게 지루하게 사는 줄 몰랐어요. 선녀씨가 휘 저어주고 나서 새 삶을 사는 것 같아요. 계속 이렇게 요란스럽게 살고 싶어요. 사장님이 항상 점잖으시잖아요. 그런데 엉뚱한 모습 보일 때 너무 좋아요. 춤도 추시고 양말 냄새도 맡으시고. 양말 냄새는 안 맡는데 그게 좋으면은 노력할게요. 저는 선녀 씨를 만난 다음부터 진짜 차세주가 된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진짜 차세주. 사장님 다 왔네요. 세상이 내 것 같아. 너 하나면 아픔도 비켜가고 너 하나면 슬픔도 달아나고 너만 있으면 너만 있어주면 너만 있어주면 세상이 아름다워져. 회사 일도 그렇고 직원들이 불편할 때 당분간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요. 근데 선생님 여기 진짜 너무 웃겼어요. 에이 거짓말. 빨리 때려요. 선녀 씨 오늘 가기 전에 사표 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얼마 전에 했던 동료 평가 결과야. 10점 만점에 2점? 도대체 누구냐고. 동료 평가서 원본 자기한테 있지? 어? 혹시 이 영걸? 금보아한테 최하점 주고 넣었지? 아, 걔 힘들어 죽겠는데 말 시켜. 섭섭하고 그런 거 있었어? 제가 왜요? 그래서 점수 곧다구리 줬지? 직원 여러분들께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한 대씩 맞은 다음에 다시 올바르게 이 회사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. 희민 씨, 여자가 시나리오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갖고 어떻게 시집 가겠냐고 한 말 기억나죠? 그래도 어금니 꼭 깨우세요. 네.